챕터 1.4.3 지오메트릭 트랜스폼 이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오메트릭 트랜스폼은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한다든지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스케일을 포함해서 시어링 같은 어파인 트랜스폼을 할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트랜스폼을 위해서 OpenCV는 와프파인이나 와프퍼스펙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폼은 와프파인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변환을 할수 있고,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은 와프퍼스펙티브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하나 읽어서 코드에서 보죠. 이미지를 하나 읽어서 이렇게 리사이즈를 여기가 X축으로 두 배, Y축으로 두 배,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혹은 사이즈를 가져와서 이렇게 불러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보죠. H250156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인터넷에서 강아지 이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첫 이미지 사이즈는 2000 by 1250 이미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리사이즈해서 1000 by 626. 그러니까 딱 절반씩 축소를 시켰습니다. 500에 313이고, 250에 156이고, 그래서 250에 156, 요 이미지를 이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오리지널 크기고,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컬러 값을 그대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여기에서 현 차이를 한번 보죠. 돌린 다음에 자, 요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요게 이제 그 리사이즈 이미지. 다시 열어서 보면 한 번, 두 번, 한요 정도, 한번 더, 그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하고 비교해서 보면, 여기가 좀더 낫습니다. 뭐가 낫는가 하면 계단 현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레벨을 확대를 하려면 하고 다시 누르면 이제 요게 4배 확대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좀더 해보면, 요 정도 될것 같은데, 훨씬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하면,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대로 확대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인터큐빅이라는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큐빅이라는 건 큐빅은 4차 그러니까 점그 큐빅은 3차 그러니까 쿼드레틱이 2차고 큐빅이 3차입니다. 그러니까 점 4개를 이용을 해서 3차 함수로 근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채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그젠플은 트랜스레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파인 트랜스폼은 그래서 1, 0, 0, 1. 여기 이제 여기 대각선에 있는 요 1에 있는 값은 스케일에 해당되고 여기 TX, TY가 트랜스레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 0, 100 그러니까 X축으로 100, Y축으로 50만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강아지 이미지 세이프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왜 틀렸는가 하면 그냥 이미지 쉐이프 하면 채널 값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156에 250 그러니까 채널 값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중에 두 개만 가져오겠다. 그렇게 해서 로컬 하면 이제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X축으로 100, Y축으로 50만큼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축으로 100, Y축으로 50 이렇게 이미지가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케일까지 접목을 하면 그렇게 알파베타를 스케일까지 섞어서 스케일하고 로테이션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진을 90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중심 사진의 중심에서 90도 돌려서 그 90도 돌린 이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도 돌아가게 되겠죠. 자, 만약에 45도 돌리고 싶다. 그러면 45도 해서 이렇게 하면 45도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파인 트랜스폼은 우리가 그 로테이트하고 스케일하고를 섞어서 우리가 뭐요 정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그 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유사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구해놨는가 하면, 노트북 PN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을 불러서 일단 한번 해보죠. 노트북 PNG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PLT를 하지 말고 그냥 OpenCV로 하겠습니다. 이미지하고 데스티네이션 됐죠. 자, 그러면 그냥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냥 하면 요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요게 이제 돌아간 이미지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 제대로 된 좌표를 가지고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요 좌표 가져오고, 요 좌표 가져오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좌표 가져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가져오려면, RC에서 노트북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좌표 값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좌표 값이 지금 그리고 요 좌표 값이 244에 163. 244에 163. 그래서 244에 163. 그 다음에 요 좌표가 790에 200 정도. 790에 190. 790에 190.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좌표 110에 946. 110에 940. 110에 946.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두 번째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세 번째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합당하게 포인트 2를 해보죠. 자, 100, 100이고 여기가 지금 244에서 790이니까
800이면 200 빼면 600, 600 정도 돼 줍니다. 그러니까 600 더하면 700 정도 돼. 700이고 100. 그리고 Y축으로 946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100에다가 여기가 한800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900.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돌려보면 지금 이 좌표를 요리 보내고 이 좌표가 요리 가서 그리고 이제 밑에가 좀더 반듯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으로 된 겁니다. 조금 있다가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배우면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폼은 좌표값이 네세 개만 있으면 되고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은 좌표값이 네개 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값 네개 가지고 하는 거 한번 그래서 여기다 가져오고 아까 점 3개는 구해놨으니까 점 3개를 여기다가 가져오죠.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 좌표만 더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좌표가 797에 800에 1010, 800에 1010, 800에 1010. 그래 하고 여기 좌표는 700에 900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하고 오리지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더 제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기를 300, 300에 놨으니까 800에 천. 이제 제대로 됐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노트북 이미지는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가지고 한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학교에서 찍었는데, 요거 좌표 4개 구해서 뭐 반듯하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는 그 유리판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반듯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숙제를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액자 사진을 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사진 두 개를 그렇게 뭐 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앱을 만들어 놓은 게 오토 스티치인데 그
동일한 점을 자동으로 잡아서 그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파노라마 만들어주는 그게 요 오토스티치 앱입니다. 자, 참조해서 호목 3번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